황인범, 이성용 황인범에게 돌려줍니다. 황인범 전진합니다. 아, 황인범. 자, 하지만 뻥입니다. 황인범. 방향 바꿔놓고 황인범 또 한번 바꿉니다. 어, 들어가면서 왼발 차 오른. 갈라줍니다. 나상호에게 정확히 배달. 아, 황인범 선수 들어가고 팔로세비치 선수가 나옵니다. 네, 이미 투입됐습니다. 네. 스마르가 또 한 번 기성용에게 황인범의 패스. 황인범. 자, 패스가 들어맞고 있는데요. 아, 강민규 끊어내고요. 조영욱 오늘 또 한 번 이승호가 패스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승호 선수의 등을 찌면서, 네, 여기서 뒤에서 자 이렇게 파워를 얻고 수원FC 선수들은 조금 시간을 보내죠. 황인범 반대편으로 크게 갈라줍니다. 나상호에게 정확히 배달됐습니다. 한성규! 자, 황인범! 자, 윤종규에게 좀 나오! 자, 황인범! 나오는데. 황인범 들고 들어갑니다. 나상호에게 넘겨줍니다. 나상호! 자, 없습니다. 자, 올려. 황인범! 올려. 올렸습니다! 헤딩 처리! 이게 나상호에게 돌려줍니다. 나상호! 찔러주고! 자, 네, 세고합니다. 만! 조금 길었습니다. 이거 좋았고요. 네. 또 그걸 따라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사이드에 나가서 봤죠. 네, 황인범이 기성용에게. 자, 황인범이 그라운드 구석구석에 관여를 해주면서 경기 연속 골을 서울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황인범, 기성용, 황인범에게 돌려줍니다. 황인범 전진합니다. 황인범. 자, 하지만 방향 전환합니다. 그리고 찔러줍니다. 아, 이렇게 했다면 좋은. 아, 좋아요. 아, 지금 기성용 또 한번 황인범에게 먼저. 다시 한번 김진현 쪽 라스가 끊어냈습니다만 황인범입니다. 황인범. 방향 바꿔놓고 황인범 또 한번 바꿉니다. 황인범 올렸습니다. 헤딩. 아, 하고요. 성룡 올렸습니다. 끌렸습니다. 그대로 돌파됩니다. 두드리고 있는데 아, 또 좀처럼 열리지 않네요. 황인범 잡았고 황인범 들어가면서 왼발 자 오른발 자 찔러주고 네. 자, 역시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양발을 또 잘 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속으로 속을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아까부터 심판에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인범, 나상호. 자, 황인범이에요. 자, 여기서 윤종규 다 들어와라. 자, 올렸어요. 헤딩! 골! 네. 자, 코너킥을 바로 출발시킨 기성용이고요. 황인범이 기성용에게 넘길 자, 때 여기서 이 위치가 옵사이드였느냐. 네. 김진진의 헤더. 아, 이미 골이죠. 벗을 하면서 코너킥. 네. 자, 황인범이 홈팬들에게 자, 한 번에 갈 때 또 주고 받죠. 자, 짧은 패스로 기성용에게 배달됐고요. 돌려봤습니다. 흘려주고 어, 완벽해요. 완벽, 완벽한데. 윤종규! 골! 정말 완벽하게 골까지. 세 번째 골. 자, 쐐기골을 꽂아 넣습니다. 황인범, 기성용 그리고 윤종규. 네, 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FC 서울의 세 번째 골은 이번 시즌 FC 서울이 터뜨렸던 골 중에 가장 명장면이 되겠는데요. 네,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네, 시간 촉박합니다. 네. 이한범 그리고 황인범. 아, 조영욱. 자, 황인범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서울의 선수들.